괜히 한번 생각해 봤어. 누군가는 짧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열 손가락 꽉 채울 만큼의 계절이 바뀌는 시간. 계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남는 나무처럼 그 열 개의 계절마다 다양한 추억이 있다. 떨려서 등에 식은땀이 나던 첫 방송 첫 번째 봄. 현영, 내장러들과 함께 만든 초여름의 노래 야작시. 동광영과 어느 청취자의 결혼식 축가를 만들었던 그 가을.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좋은 음악들이 있어서 춥지 않았던 겨울.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던 아머준과의 합주실. 가장 많이 웃는 날인 이 시대. 계절마다 다른 날씨처럼 제각각의 즐거움이 있던 모든 코너들 덕분에 나의 모든 계절을 야간 작업실을 기록한 것 같다.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그런 모습마저 좋아해주는 야작러의 사랑이 없었다면 당연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고, 야작실이 성장할 수 있게 끊임없이 도와준 제작진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2주년을 맞았다.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득하게 오랫동안 해본 게 음악 말고는 손에 꼽는 것 같다.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뭉클하게 느껴지는 야간 작업실. 애써주신 분들, 아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